네. 저는 한국농축산연합회 28개 단체를 대표해서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규입니다. 요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감히 우리 농민단체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FTA로 인한 농어촌 상생기금 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도 않고 요즘 AI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무방비 상태인 정부를 지켜만 볼 수가 없습니다. FTA 대안으로 정부가 작년 12월에 농어촌 상생기금법을 제정해서 농어민들을 보호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여야정 합의를 한 사항인데 지난 12월 7일 법사위에 상정된 안이 소위로 넘어갔다는 데는 농어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도 못하겠고 이해를 못할 입장에서 강력히 소위에 넘어간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끔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현재 AI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겪는 일인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로드맵도 하나 없는 이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만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소독약도 전문가와 학자들이 검증을 해본 결과 효과가 떨어진다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동안 농축산인은 정부만 믿고 열심히 생산을 해온 입장뿐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돼가지고 농축산인들은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우회 같은 경우에는 소 한 마리에 150만 원 정도가 현재 하락이 되어 있는 입장이고 화훼는 절반으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인삼업계나 가수나 외식업계까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님께서는 서명을 해주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농업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꼭 서명을 해주셔서 개정안이 통과돼서 농어민들로 피해가 없도록끔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농축산인을 대표하고 350만 농어민을 대표해서 이대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축산인을 대표해서 정부에 감히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만은 기금 상생 법안은 여야정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여야정 합의한 내용을 이 소위로 넘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본회의에 올라와서 관찰될 수 있도록끔 해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AI 문제라든지 이 쌀값 문제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어민을 대표해서 사흘을 걸고 관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